외동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럼 부모님하고 세 식구?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요. 엄마랑 둘이요. 어머, 그럼 생활은? 엄마가 동네에서 작게 미용실을 하세요. 세상에, 대단하시다. 악기 전공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? 많이 죄송하죠.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보답해드려야 되는데. 착한 딸이네. 소개팅 전에 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. 어머님, 좋은 말씀으로 권해주시는 건 아는데요. 제가 아직 소개팅은 좀 그래요. 전화로 딱 잘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온 거고요. 알았으니까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요, 우리. 어때요? 남자가 마음에 드나 모르겠네. 어머님. 입 닥치고 둬 봐. 양심 따윈 팔아먹은 상간녀라고 해서 지 엄마 생각하는 마음까지 팔아먹진 않았을 거고. 어쩔까? 엄마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? 손끝 갈라지게 파마마라 키운 딸 이러고 사는 거. 저기, 현아 어머님.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알겠고요.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. 근데, 오빠랑 저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. 사랑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. 예. 정신 차려. 너 그냥 잠자리 상대야. 네가 사진 찍어 올린 그 핸드백 구두, 그 목걸이, 선물인 줄 아니? 화대지. 넌 애틋했겠지. 근데 네가 어떻게든 티내고 싶어 안 달라 있는 동안. 그래. 네 오빠라는 정준혁은 뭐 했는데? 나 네가 앵커님 셋째 주 주말에 농구하시잖아요. 이렇게 주저넘기 아는 척할 때까지 니들 사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어. 정준혁이 너 만나는 동안 나랑은 아무 일도 없고 너만 봤을 것 같지? 우리 아직 다 했거든? 그러게, 발바닥밖에 자랑 못할 남자를 왜 만나니? 한참 어리고 예쁜 나이에. 이건 수고비. 그동안 내 남편하고 놀아주느라 고생했어.